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며칠 전에 출시한 그 따끈따끈한 아이템이 있죠. 바로 토이스타에서 이 이전에 한번 이 그 글록, 그 TTI, 컴뱃마스터 글록이죠. 글록을 출시했는데, 그 컴뱃마스터 글록에 이 메탈 킷,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쇠죠, 쇠. 메탈 킷을 올리는 킷을 출시를 했어요. 또 이런 것들을 또 바로바로 출시하면은 또 바로바로 구입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번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.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외형에 대한 생김새를 보면은 뭐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이저 각인이다 보니까 조금 번진 듯한 느낌은 있어요. 번진 듯한 느낌은 있고 외형의 이 그 제작을 할 때 보면은 도색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샌딩이 제대로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표면이 이 거친 느낌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뭐 상부 각인이라든지 옆면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위에 요 부분에 그 음각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에 우리 컴뱃마스터 타란택틱깔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약간 금색 재질이긴 한데 조금 유광 금색 재질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조금 무광이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위에 아웃바렐에 있는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괜찮아요. 괜찮고 뭐 광섬유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달려있고 다만 이 광섬유 앞뒤로 약간 라이터로 찢어가지고 빠지지 않게끔 작업은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리어 사이트, 그리고 플레이트, 백 플레이트,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 작동성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테스트로 제가 한번 좀 사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테스트 사격은 탄창 두 개를 각각 한 20발 정도씩 넣었습니다. 비비탄을 20발 정도씩 넣었고 거리를 한번 대충 제 걸음수로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. 아, 자꾸 제가 딱꾹질이 나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멈추지가 않고 있는데 그거 양해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이거는 뭐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미치겠어요. 딱꾹질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거리를 한번 제 발걸음으로 한번 재어보겠습니다. 일단 10걸음 정도 되는 거리고요. 일단 이게 0.2 뭐 맞추고 이렇게 할 그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쏴보겠습니다. 맞으면은 그 스틸 타켓이라서 땅땅 소리가 나겠죠. 처음에 왼발은 테스트로 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한번 봐주십시오. 저 10발 쌌고 한 탄창 더 쌓아 보겠습니다.
두탄창도 안 썼는데 총이 자동으로 분리가 되어 버리네요. 일단 다시 조립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. 리뷰를 좀 시작하자마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. 일단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그 노즐 실린더 요 부분이 깨져버렸어요. 이쪽 지지대가 여기 이렇게 지지대가 있는데 이 지지대가 지금 깨져버렸고 이쪽도 지금 깨졌어. 이렇게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떼면 떨어집니다. 자, 일단 노즐 실린더가 깨져서 더 이상 테스트는 못할 것 같아요. 테스트는 못할 것 같아서 구독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. 좀 안타깝네요. 이게 제가 이 총을 많이 사용 안 했거든요. 많이 사용 안 한 정도가 아니고 구입하고 처음 리뷰할 때 외에는 사용을 안 했는데 뭐 노즐이 부러져 버렸는데 아마 이게 메탈 슬라이드 때문에 깨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뭐 다른 문제가 있었겠죠. 네.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일단 작동성을 떠나서 뭐 기본적으로 탄을 날아가는 건 봤지만 저기 보이시는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에 스틸 타켓 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 그 챔버의 아웃바렐이 너무 유격이 심해요. 그리고 비비탄이 나갈 때 완전히 이렇게 빗나가는 발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 안에 테이블 감아서 이 아웃바렐과 이 챔버의 유격을 잡는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. 이놈의 따구질이 멈추질 않네. 유격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10m 정도는 직진성을 보장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슬라이더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이 제품을 다시 고쳐서 가져오든지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